예, 우선 요즘 들어서 특별히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 불화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저희 한국 가정에서 제사 의식 같은 것을 모시려고 할 때, 이제 그 서양 종교인 경우에는 전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특히 이제 저희들 그 불자들 같은 경우에 종교 갈등의 문제를 상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호소를 해 오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종교가 다른 자식들을 슬하에 두었을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밥도 얻어잡수시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그 불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족 내의 어떤 그 종교적인 불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양상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대체 이 가족 간의 종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불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인들의 종교 수용 태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불화와 갈등 같은 것이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를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같은 지역을 보면은요, 기원전 2세기, 3세기경에 세워진 그 불교 사찰들을 보면은 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종교들이 담도 없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여기는 불교절이고 그 옆으로 가면 힌두교절이고 그 옆으로 가면은 또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종교의 성서고 해서 담도 없이 이렇게 이제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고, 또 상대방을 상당히 그 적대시하는 이런 그 입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교를 수용하는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의 종교 수용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불자시니까 내가 왜 불교를 믿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나 또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왜그 사람이 그런 종교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한국인들은 종교 수용을 매우 현세 이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 이익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는 이건 또는 기독교를 믿는 이건 간에 거의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현생에서 나한테 복이 좀 많이 와주었으면 이런 것을 바라는 태도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종교의 문제는 현세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문제들도 많이 해결을 해줍니다. 이를테면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철학도 대답해 줄 수가 없고,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천문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건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가치지향적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지 못한다. 인간은 밥만 먹어서는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밥 이외의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사랑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인간의 삶이 결코 훌륭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종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가치적인 것을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던져준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배부른 돼지 그리고 배고픈 소크라테스. 결국 소크라테스는 가치지향적인 인간의 전형이고 배부른 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제일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유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인데 불행하게도 종교가 정신의 세계 내지는 가치지향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에 들어온 종교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복을 받느냐 하는 점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현세에서 복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받아야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그 형평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 들어서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차를 탔느냐, 그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그가 무슨 대학을 다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훌륭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종교가 치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종교를 현세 이익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종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종교 수용 태도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특정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아하는 그 종교를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모든 한국 사람들의 가슴은 어떠냐? 무속적입니다. 복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기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한국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냐? 불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간에 전부 유교적입니다. 전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어른 앞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남녀는 뭐가 어떻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은 유교에다가 맡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종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불자인데 내가 왜 여러 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는데 불자이면서도 유교적이고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적이고 불교인이면서도 기독교적이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종교 수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문제로 삼고 있는 대로 가족들 간의 종교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의 종교적인 갈등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 가정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종교 갈등을 가정 내에서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대화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서로 종교를 그 공통 분모로 한 대화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여러 군데 그 뭐 불교 교양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전국의 법회 같은데 이제 모임이 있어서 참석해볼 기회가 많습니다. 예, 거기 가서 간혹 가다가 이제 불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를 던져보면은 참 그런 문제들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뭐 이를테면 저 반야심경을 다 외우실 텐데 반야심경이 담고 있는 대의는 뭡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글쎄 뭐 그게 다 삭적시공이고 다 뭐 아재 아재 바라 아재지 뭐 그걸 무소 뭐 그걸 새삼스럽게
그래서 그러면 혹시 저 근본불교 가르침 가운데 사제팔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팔정도는 혹시 보살님들은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견정사 아니 뭐그 비슷한 거지 뭐다 앞에 발을정자부터 있고 그건 뭐 내가 법사냐 교수냐 뭐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냐. 대부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불교 교리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남한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의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많이 아시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아시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이런 점입니다. 여러분들, 저희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건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는 아주 자기 논리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교인들이 대응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이건 여기가 틀리고 이건 여기가 틀렸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맞대응을 해서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에이 그게 무슨 뭘 말도 많고 그냥 시끄럽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당신네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화엄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화엄경은 몇 권짜리고 화엄경의 가르침의 대의는 뭡니까? 우리 주변 불자들 가운데 금강경 독송회라는 게 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에 왜 부처님이 자꾸 수보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지 또 금강경의 사구계를 외우면은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강경 사구계라는 건 뭔지 또 그거를 남을 위해서 설명할 때 오늘의 언어로 우리가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불교인들이 굉장히 무심한 편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대화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가 물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BTN 특강이 있어서 내가 특강 좀 들으러 갔다 왔다. 그런데 엄마, 예수님이 더 셀까요? 부처님이 더 셀까요? 그야 우리는 불교 믿는 집이니까 부처님이 훨씬 더 세단다. 왜더 세요? 내 옆에 아이가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럼 부처님이 더 세면 부처님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다시 살았습니까? 왜더 세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여태까지 옆에서 보기에는 시끄럽나? 조그만 놈이 모르긴 부처님 더 세다면 센줄 아는 거지 말이야. 뭘 자식들이 자꾸 물었어? 물어기는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이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한쪽에서는 논리적으로 물었는데 한쪽에서는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잖았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뭐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종교 간의 갈등에 있어서 제일 우선 그 가족들이 서로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될 점은 각자가 우선은 자기의 종교에 대한 자기 확신을 너무 절대화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인상적인 일화를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왕하고 왕비가 아마 그이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내기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일을 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하고 왕비가 별로 할 일이 없었던가 보죠. 두 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이아몬드가 제일 중요하냐? 사랑이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거를 서로 이제 생각하기로 해서 일주일을 두 내외가 꿍꿍거리고 생각을 했다가 종이에다가 탁 써가지고 둘이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해서 폈는데 해답이 똑같았습니다. 내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나야. 내가 제일 중요해요.
왕이고 왕비고 내가 있어야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놈 왕이면 뭐하고 왕우장상이면 뭐하고 뭐 양귀빈들 무무근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조금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좀 점잖게 평화가 중요하다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점잖게 나와야지. 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제일 중요하다. 조금 유치한 것 같아서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부처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부처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맞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나한테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당신한테도 당신이 제일 중요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조금 허전하지만 부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됐구나 싶어서 나오는데 부처님이 왕을 불러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왕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나에게 내가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 법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불교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소중한 것을 알면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 한국에서는 불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만, 일부의 서양 종교에서 그런 가치 전통을 무시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대립이 굉장히 팽배해져 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종교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가족들끼리 종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하는데,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은 꼭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뭐 부자간이라든지 모녀간이라든지 혹은 형제간에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보면 꼭 제일 먼저 거론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각자의 종교 성직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요즘 요즘 뭐 누구누구는 뭐 어떻고 또 요즘에 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이러고 각자가 서로 상대방 종교의 성직자들을 헐뜯기 시작해요. 그때 나타나는 자료는 신문에 까심난 같은 것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는 은근히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모교회에 내가 당기는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는 하루에 6부 예배를 보는데 한번 예배 볼 때마다 그한 2천 명쯤 모이지 뭐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아 나는 어디 절에 댕기는데 아이고 초파일 날 가보니까 아유 그날 그 어림잡아서 한 2만 명 오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다 여기다 힘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자기 종교가 이렇게 상대방 종교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성을 은근히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은 각자가 교리를 물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이 교리는 틀렸고 우리 교리는 맞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대개 이것이 이제 가족 간의 그 종교끼리 그 불화를 일으키고 끝내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의 논리화 작업입니다. 불교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보편적인 어떤 그 이해를 갖고 있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보편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종교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치 어떤 일부 종교인들은 보면은 그 종교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칠 듯이 절대화시키는데 종교란 건 누굴 위해서 있습니까? 종교란 건 인간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다 행복해지고 인간이 보다 편안해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마치 종교를 위해서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호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불교가
논리화시켜서 자기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이 참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불교가 서양 종교처럼 극성스러워져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치 부처님 절대 신앙을 굉장히 불교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로지 부처님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불교관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너그러움이거든요. 너그럽게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이 띠를 두르고 길바닥에 나가서 무슨 뭐 부처님을 믿어라 뭐 어쩌고 이렇게 선전을 해야 그게 불교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족 간의 그 종교적인 불화의 원인에 대해서 대화부제를 꼽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화 문화에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대화 문화예요. 조금 그 여러분들 이 뭐 그 이 점잖지 못한 비유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 같은 문제 말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 간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그 안 좋은 그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화로 그 문제를 푼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화로 호부 갈등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악역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우이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우이가 악역을 하게 되면 둘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서 선역을 해야 둘 관계가 잘 괜찮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우이가 이를테면 당신 그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참 내가 보기에도 그 우리 언니가 영 잘못한 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어머니가 좀 참고 용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쪽에는 얘기를 해주고, 또 자기 그 올케에게는 와서 참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지만은 좀 너무 심하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지만은 젊은 언니가 좀 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면은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밥상을 한번 뒤엎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부지깽이로 강아지를 한번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고부가 만나서 희죽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네가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조목조목 따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 가정이라는 건 전부. 그래서 이걸 이제 학술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한국 문화의 특징은 대화 문화가 아니라 매개 문화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옛날 연속극 보세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서 문 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되는데 꼭 뭐라 그럽니까? 이리 오너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지가 누가 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문창호지 하나 사이에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뒷마을에 사는 김아무개가 왔다고 여쭈어라 그래요. 그럼 안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못 만나겠다고 여쭈어라 그래요. 아, 그거 문창호지 열고 둘이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꼭 가운데 뭘 넣어야 돼요.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그 복덕방 같은 거, 요새는 뭐 공인중개사라고들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있는 나라는 지구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집 팔라고 하면 신문에 냅니다. 아, 우리 집은 몇 평이고 몇 년도에 사서 몇 년에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허름하니까 나는 얼마 받고 싶은데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라 이거예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볼까?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하면 가운데 복덕방비 절약돼서 좋고 뭐 못 믿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은 이게 속는 게 아닌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꼭 가운데 사람을 넣어서 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우리는 직접 만나서는 또 못합니다. 야 그거 한 얼마만 좀 깎아달라고 그래라 이러면 또 이쪽은 그거 조금만 주는 김에 얼마 좀 더 얹어달라고 그래라, 꼭 가운데 사람을 놓고는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죠,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그러다가 보니까 대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족 구성원 간에도 지금 종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그거를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설명해 줄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가족 간의 종교 불화가 계속된다고 했을진데, 종교 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다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시는 사이에 부처님을 욕매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무슨 절에 댕기는 불교 신자라며 어떻게 그렇게 택시 잡을 때 보니까 줄도 안 서고 그렇게 새치기를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욕을 지금 보여드리는 일이라니까. 당신 뭐 어디 가서 신도증 가지고 뭐 어디 신도라고 막 큰소리를 치더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돈 빌려가면 돈을 안 갚아?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남한테 돈 빌리면 갚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욕을 먹이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올바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역시 불교 신자라서 그런지 역시 달라. 역시 참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멋쟁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지. 저 사람은 신용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굉장히 그 찬탄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걸 보고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반성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수필 가운데 한 토막에 이런 구절을 읽고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본인이 쓴 수필인데, 그 아마 그 일본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사는 어떤 내외분이 이제 그 평생 저축을 해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 모양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참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니까 참 신기한 것도 많고,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이제 다 댕기다가, 아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만 스위스 어디를 들른 모양이에요. 이제 들러서 돈이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물건을 살 수는 없으니까 손주들 줄 여량으로 조그마한 기념품들을 아마 가게에서 고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하얀 손수건 위에 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 영어로 알프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이건 참 이쁠 것 같아서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샀습니다. 하나에 얼마입니까? 뭐 손수건 한 장에 얼마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건을 흥정을 하는데, 이제 그 여자들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세심한 그런 마음 때문에 가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몇 번 빨면 실밥이 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상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못 믿어서 혹시 이게 색깔이 바래면 어떻게 할까요? 세탁기에 몇 번 돌리면. 그렇게 이제 몇 번 조금 귀찮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물건을 파는 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아주머니, 이 물건은 스위스제입니다. 그 말만 하고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 손수건을 파는 아주머니가 이 물건은 어디 어디 제품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그 국민이고 그런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웠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 눈에 띄인 거는 순 진짜 참기름 이렇게 쓰이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사회의 통념상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건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에 종교적인 불화가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우리 불교인들의 행동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처님을 욕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을 아주 구름 위에 이렇게 높이 올리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 말과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으로 성장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관점으로서 행동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 불교인들이 훌륭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우리 불교인들이 참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말을 여전히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전혀 무슨 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무슨 뭘, 어, 그, 어, 남의 종교에 대해서 뭘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그냥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마지막 역설입니다. 마지막 역설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상이야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쓰시지는 말고, 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저를 이해 안 해요. 그럼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켜.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이런 역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가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가정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종교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는 종교가 우리 불화의 원인이 된다면 그건 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 역설이 가족 간의 종교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냥 이런 것들을 쓰셨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최후의 방법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쓰시는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에게 있어도 당신의 종교는 중요하다. 또 나에게 있어서도 내 종교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두 종교가 서로 공존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건데, 끝내 당신이 당신의 종교만을 고집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을진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 가족 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누가 종교를 같이 하느냐.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떤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종교의 수용 태도에 있어서 절대적 수용 태도를 온당한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치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은 절대의 다음에 가는 두 번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의 상충입니다. 이런 것들이 끝내는 가족 간에 있어서 불화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 간의 종교 불화의 원인을 첫째, 저는 한국인의 종교 수용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현실 중심적이고 기복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족 내로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화 부재라고 꼽았습니다. 대화를 서로 하지 않고 그 대화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는 데에서 원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역순으로 풀어나가면 물론 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역순으로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대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족 간에도요, 대화를 안 하다가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유도하기 나름인데, 지금 뭐 조금 우스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은 상당히 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가정이 왜 위기를 맞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실종이 됐거든요. 한국 가정에서는. 한국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발언권이 가장 세죠. 사실은 어머니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가족의 지금 어떤 중심 세력이 되는데, 고래는 어땠느냐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부르는 권위를 가지고 가족이 운영 유지되었었는데, 요새는 아버지가 실종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을 굉장히 좀이 잘못
좀 그 속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전락을 시켜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젊은 날부터 중장년까지는 평생을 그냥 바깥을 싸돌아다니면서 뭐 돈 벌고 무슨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정년이 되어서 어느 날 집으로 들어왔을 때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가족 구성원 속에서 외톨이가 돼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에 이미 끼일 수 있는 대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주 부모 자식 간에도 모녀 간에 하는 얘기, 모자 간에는 서로 많은 얘기들이 그동안에 오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 속에서 소외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사회에는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고령화된 남성이 문제입니다. 여성은 고령화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은 여성은 본래부터 가정에 계셨거든요. 본래부터 가정에 있다가 나이가 들었다는 차이만 있는 뿐이 있지 가정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남성들은 가정을 그냥 여기서 밥 잡 수 없고 주무시는 데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24시간 가정생활에 적응을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나이 들었을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효용 가치가 정반대가 됩니다. 여성이 훨씬 쓸모가 많습니다. 남성은 그냥 이 나이가 드셨을 때 혼자 계셨을 때 보면은 뭐 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주를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우스갯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정년 이후의 남성을 젖은 낙엽이라고 부릅니다. 왜 젖은 낙엽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그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마루 쓸어 보면은 이 낙엽이 젖은 낙엽은 빗자루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년 이후의 남성들은 부인이 어딜 나가시려고 그러면은 젖은 낙엽처럼 탁 치마꼬리에 매달려가지고 자꾸 이제 나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젖은 낙엽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나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만 빠질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만 가족끼리 무슨 일만 나면 나도 그러고 이제 그 자꾸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모멸적인 표현 같이 느끼실런지 몰라도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보살님한테 잘 하셔야지 나중에 그 진지를 얻어 잡수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부터 참 그 아부할 때는 아부를 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 말씀드린 어떤 그 가장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위기가 미래 사회로 가면은 엄밀한 의미로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자가 약 2.7% 정도 됩니다. 국민의 비례로 봤을 때. 요게 서력 기원 200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약 7% 정도 됩니다. 2020년이 되면 65세 이상자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완전히 선진화의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세기까지는 우리가 정년이라는 게 뭘 의미했느냐 하면 인생의 황혼을 의미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공부하다가 55세 혹은 60세에 정년을 맞게 되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쓸쓸한 노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년을 60세에 하고 난 다음에 구만리 같은 앞길 20년에서 3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럴 때 저는 종교교육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노년층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런 종교적인 가치세계의 지향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보다 불교가 논리화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가정의 이런 위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화 부재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장을 비롯해서 뭐 안주인 보살님들 뭐 또 자식들 다 가릴 것 없이 적절한 대화 문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정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가족 간의 종교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 서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교가 가정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고 하는 점이죠. 바로 이런 점들이 가족 간의 종교 불화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에 있어서 무풍지역일 것이다. 이건 아니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민병대와 회교 민병대의 피어린 싸움, 100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회교도들끼리의 전쟁 한번 보십시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 한번 보십시오. 힌두교와 이슬람이 그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싸움.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종교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핵전쟁보다도 훨씬 더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공중분해가 될 정도의 위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비문화적이고 야만적인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휘불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는 종교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도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종교가 종교의 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있는 중생들, 시박, 우리가 열 가지의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온갖 그릇된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그런 그릇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 환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공동의 적이지 서로 종교들끼리 각축하는 세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덧붙이겠습니다. 미래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종교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 종교 간의 경쟁은 어느 종교의 신도 수가 몇 명이고 어느 종교의 사찰 수가 몇 명이고 혹은 교회 수가 몇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 이런 물리적인 계산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적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우월하냐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각자가 자기가 표방하는 진리의 세계에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하는 것이 그 특정 종교를 훌륭한 종교냐 나쁜 종교냐 하는 걸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표방하는 세계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그 깨달음의 세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네들이 설정한 구원이라는 목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 이것이 어느 특정 종교와 어느 특정 종교의 우열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보다 실천적이고 보다 훌륭한 불교 교리에 대한 탐구와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가족 종교 간의 불화와 그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